아차 산정에 대해서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때문에 어린이 대원 가냐, 공사활동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긴 있지만, 자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 안 드리는 어버이날 선물 만들기.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어버이날 세상에서 하나뿐인 선물 만들어 드리기. 어떻게 만들어 드리느냐? 엄마의 사진을, 엄마 앨범에 있는 사진 있죠? 그걸 쭉 이 사진을 찍는데 그냥 찍으면 안 되고 캠 스캐너라고 들어보셨어요? 캠 스캐너라는 앱,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캠 스캐너라는 앱이 있는데 그걸로 찍으면 이 명도, 밝기가 탁 저절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을 10장이나 20장을 모아놓고 영상, 비디오쇼, 여기 이제 영상인데 영상으로 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 한 가지 방법.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휴대폰으로 틈틈이 찍어드려, 엄마 아빠를 틈틈이 찍어서 한 20장 정도,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거, 엄마가 빨래하는 거, 엄마의 일상들, 여러분들이 뭐 도착을 해도 좋고, 그래서 한 20장 정도를 찍어서 5월 8일날 어머니 아버님께 그걸 영상으로 해서 어버이날 그 나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노래 불러도 괜찮고, 어버이날 노래를 이렇게 아니면 노래를 내려가면서 배경음악으로 써서 드리면 엄마들이 살짝 감동일 거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마를 관찰할 기회라는 거, 그죠? 그런 선물 만드는 건데, 일단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사진을 찍느냐, 사진을 찍을 때 네 가지, 휴대폰으로 사진 찍을 때 네 가지 오늘 실습하는 거예요. 우선 일단 백문이 무려이면 동수님이 무슨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요거 미션인데. 요거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와 멋있습니다. 이야 동신중학교 수련회. 야 동신중 수련회. 학교에 있어요. 네, 우리 학교에 조만간 나타날 4월 하순에 우리 학교에 그 철주 붕어가 보이나요? 붕어? 비바 비디오. 네, 비바 비디오로 하셔도 되고 비디오 쇼로 하셔도 되고. 와 괜찮아요? 이 정도면 오늘 우리의 미션은 뭐냐면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우리 부모님들이 바빠서 또 특히 이번 지난주 일주일 동안 온도가 20도가 넘어가는 바람에 벚꽃이 잡혔어.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미 어제 비에 벚꽃이 다 졌을지도 모르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 대원 가서 아름다운 꽃들을 다 찍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보내드리는 게 오늘 미션입니다. 몇 장 정도? 예, 자, 한 20장 정도가 좋은데 최소 5장 정도. 그럼 사진을 찍을 때 네 가지 중요하다. 우선은 구도, 무엇을 찍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죠? 정확하게 요 찍고자 하는 게 가운데 딱 들어와야 되죠. 구도야. 무엇을 찍을까가 더 생각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걸 제가 허필주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허필주 선생님 뭐 사진에도 대가이신데 잘 보세요. 배경이 중요하다. 배경. 똑같은 작품이어도 어떤 배경을 두고 찍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여기 보세요. 밑에서 이것도 여기 햇빛이 위에서 내렸지, 햇빛이 위에서 보인다면 그 밑에서 찍으니까 여기 색깔이 어떻게 됐어? 밝게 밝은 더 빨간색이 됐죠? 네. 요거 이렇게 배경을 중시해라. 그러니까 요것이 예쁘다고 사진이 예쁘게 나온 것이 아니라 뭐가 예뻐야 돼? 배경. 대조되는 배경이 중요하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노란 꽃이 예쁘려면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반디. 그 뒤에 파란 색깔이 있으니까 노란 꽃이 더 예뻐 보인다. 네. 여기도 이런 철쭉이 더 예쁜 건 무엇 때문에? 저 뒤에 붉은 벽돌 때문에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다. 네, 여기도 요 장면도 지금 빨간색과 노란색과 녹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 예쁘지 않다. 그래서 항상 오늘 사진 찍으실 때 배경을 잘 보셔라. 벚꽃, 아마 벚꽃이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벚꽃을 그냥 벚꽃이 예쁘다고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보시고 거기에 알맞은 사진을 찍으시고 세 번째 밝기를 조절해라. 여러분들 휴대폰 배경에 밝기 조절하는 거 있어요? 네. 아 그거는 오늘은 좀 어둡죠? 날씨가 어두워요? 네. 네. 그러면 밝기를 최대한 높여서 어느 정도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하거나 혹은 오늘같이 어두운 날은 밝기를 최대한 밝게 하는 거. 마지막으로 들이대라. 괜히 이 우리 휴대폰 카메라가 성능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줌 기능을 사용하면 찍히긴 찍히네 어떤 기능,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뿌예. 그렇죠? 뿌에서 별로 사진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들이대. 벚꽃을 찍었다가 그림에서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꽃이나 동물 여러분이 원숭이를 좋아한다든지 동물을 좋아하시면 동물도 찍어서 바쁜 엄마 아빠 꽃구경도 못 가시는데 우리가 대신 영상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술을 익혀서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들이 준, 딸이 주는 부모님의 영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엄마의 일상, 바쁜 일상, 밥상 차리는 거, 뒷모습을 살짝 찍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선물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돈 안 드는 선물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생일날. 부모님 생일에 이렇게 줄도 있고 당연히 여친이 있으면 여친에게도 영상 선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찍어서 여기 미티송쌤 미티21입니다. 여기 미래탐험반이라는 게시판이 여기 있어요. 안쪽에 미래탐험반이라는 게시판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사진으로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사진 영상을 아예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수업 시간에 친구들하고 같이 볼 수 있게. 자, 이제 사진 잘 찍을 수 있겠어요? 네. 네. 이거 이런 거 안 가지고 나가도 되지? 네. 이거 네. 좀 유치하죠? 아니요, 괜찮아요. 찍어. 자, 그럼 수정이가 이거 빼달 거야. 누가요? 수정이가 우리 미래탐험반 반장해라. 모르죠. 반장.